천지에서 흐르는 물이 만나는 두 번째 골짜기라 붙여진 이름 이도베카. 백두산 북쪽 비탈에 위치해서 관광의 기점이 되는 마을인데 지금은 겨울이라 참 한산합니다. 여기가 이도베카 얼다이 마이허 가장 번화가 연결보다는 확실히 뭐 좀 조용한 것 같고, 여기는 연길처럼 뭐 이렇게 간판에 한국말 안 적어도 되는지 한국말도 없는가 싶어 더 많아요. 여기 간판만 봐서 뭐 도저히 뭐 파는 데인지 가능할 수가 없다. 이게 아마 이도베카에서 최대의 넓거리. 이도베카에서 제일 잘 나가는 친구. 그래도 이런 식으로 조선족 분들이 하는 식당이 조선족 맛 이런 식으로. 흑색 소갈비 샤브 먹을래? 샤브 샤브. 석판 달걀 치즈떡 개고기 두부요. 예. 한국 사람이에요? 어, 예. 식사 먹어요? 지금 찾고 있습니다. 조선족 분이세요? 예. 조선족 예. 중국말 못해요? 네, 못해요. 가나다 못해요? 예. 하오 하오. 내가 한국말 조금 알아요. 아, 저기 조선족 아줌마가 예, 따로 있어요? 예, 사장님? 한국 가세요. 아, 예. 그러니까 중국 분이 이제 한국 요리 하는 거네. 예? 예. 무슨 말인 거예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하오스마. 하오스. 하오스. 特别好吃. 아, 가보든지 뭐 갑시다. 가보자. 어. 그냥 커피예요? 네. 소주. 네. 라클라. 뭔데 이거? 맛있어. 오, 이거 바닷게 아니네. 그러니까 이거 바다고기 아니죠? 바다고기? 네, 강고기. 강고기 아니야. 바다고기. 바다고기 무슨 말이 모르겠어. 바다에서 잡은 고기? 바다에서? 아, 바다. 강. 백. 강. 예예예, 예, 강. 강, 예. 아 그러니까 민물이네, 민물. 이거 맛있어. 된장찌개 이거. 된장찌개인 거 같고, 순무찌개, 김치찌개. 삼계탕 언니 별로고? 삼계탕 좋지? 술... 무슨 술? 전 막걸리 맛있어요? 예, 맛있어요. 막걸리가 어느 막걸리예요? 연변 스타일인 거예요? 예. 오, 맛이가 괜찮네. 근데 완전 막걸리 같지 않다. 요구르트 뭐? 아니야. 네? 아, 다른 거 아니야? 다른 네. 거예요? 아, 근데 어쩐지 색깔이. 이만큼 30원. 새콤하지? 아, 뭐 탔죠? 귤맛. 야구르트. 오렌지 맛. 맛이 왜 달라요? 아니, 뭐 단단다. 아, 이건 식혜 같다, 야. 이게 원래 막걸리고. 네. 이거는 약간 유명한 거. 아, 쌀 따로. 너 먹을래? 안 먹어? 안 먹어도 돼. 그냥 감기 때문에. 얼마? 35원. 35원? 네. 맛있네. 보시다시피 저 당시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연변 막걸리가 또 유명하더라고요. 저희는 옥수수로 만든 막걸리가 더 입맛에 맞았거든요. 아, 몸 상태만 개안았으면 마 얼큰하이 마 한 사발 할 낀데 참으로 아쉬웠습니다. 와, 이거 새콤한 거 이거. 요구르트 좋아. 이거 먹다가 이거 먹는 거 말씀하세요? 아, 저 한국 연예인 닮았습니다. 한국 연예인. 누구? 김지민. 우와, 닮았다. 알아요, 김지민? 몰라. 오, 김지민 닮았다. 유상무 씨 잘했어요? 아, 됐네, 됐네. 닮았다. 김지민 성형자. 그걸 왜? 2인분 되겠는데? 우리나라 삼계탕이랑 똑같네. 중국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 간이 아주 딱 좋습니다. 어, 맛은 괜찮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58원이거든? 그럼 우리나라 삼계탕 가격 끌리나? 맞나? 어. 아주머니, 소금 있습니까?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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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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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어머니, 한국 연예인 닮았습니다. 미소 한잔 하라. 우리나라 막걸리보다 약간 새콤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 먹기가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야, 술은 먹고 그 다음날 머리가 깨져야 그게 술 아이가? 원래 소주는 아침에 머리가 깨져야 소주 아이가? 아, 이것도 배달 진짜 많이 합니다. 배달 문화는 우리나라 저리 가라 그러던데. 아 진짜? 어. 아, 맞나? 어. 연변이 특히 나도 블로그 같은 데서 봤다. 삼계탕으로 끝내기 아쉬워서 결국 이모님이 추천한 생선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바로 1급수에서만 서식하는 야생버들치.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대표적인 민물고기랍니다. 메뉴는 버들치 조림인데 양이 좀에 부담스러워서 6마리만 해달라고 쇼부를 받습니다. 안 먹어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유명하다고. 그 향은 춘장 베이스인 것 같은데. 춘장 베이스요? 응. 아따 연하다. 따 연하다. 소스도 나쁘지 않은데? 괜찮네? 와 살이 뭐 진짜 녹아 없어지네. 양념도 한국사람한테 잘 맞겠는데? 프랑스 같은 느낌. 이것도 막 조리갖고 저 양념이랑 같이 떠갖고 밥이랑 한번 먹어보자. 밥도 맛있지. 양념 이거 뭐지? 조금 다른데 아무튼 우리 생선조림거 조림맛 나네. 조림맛 많이 나네. 생선조림이랑 좀 비슷하네. 이게 바로 그 백두산 천지에서 흘러내린 빙젠수에 사는 버들치. 북한에서도 되게 많이 서식하고 있다는데. 아 우리가 그러니까 삼계탕을 말고 아 이거 맨밥이랑 먹어도 맛있겠네. 네. 살이 진짜 부드럽던데 진짜. 진짜 부드럽다. 와 이거 밥도 드리네. 메뉴판만 보고 약간 쫄았거든요. 양념이 향신료 맞고 많이 날까봐. 맞다 이거. 네. 비싼 긴데 그래도 거의 뭐 여기서밖에 못 먹는다고 하니까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만족스럽네요. 아주머니 중고할래요? 예. 좋아합니까? 예. 이거 중국 사람이 많이 먹는다. 중국 사람이 많이 먹는다? 예. 맛이 있어. 아, 없어. 나 한국 연예인 닮았네. 뭐. 질렸어요? 그만 해라. 뭐. 얼스콘이 질려하네. 오늘 밤을 끝으로 이도베카 여행도 무사히 마치게 됐습니다. 2주간 여행하면서 계획했던 목표들은 이제 다 이뤘고 저희도 여행의 막바지를 준비하기 위해 다음날 아침 일찍 영길로 출발했습니다. 내가 제일 편하다. 요 방 이제 청소 돼 있는 방 요 방 쓰면 되네요. 연변대. 요 연변 청사들 집합소입니까? 연변 젊은이들 집합소. 젊은이들 좀 거리 맛있는 거 많고 뭐 이렇답니다. 완전 번화가 거리는 아닌데 완전 메인이네. 대학성이네. 대학성 이거 하나로 거의 뭐 다 조진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 진짜 여는 뭐 모텔도 있네. 모텔도 있습니까? 예. 우와 대박. 큰 사람 여행 모텔. 네 역시 이 젊은이들이 왕성하거든. 주최를 할 수 없거든. 포차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수준이구나. 아 헌팅 포차. 헌팅 포차. 나이 있으신 분들만 봤다가 지금 젊은 거리로 왔는데 사실 젊은 사람들이 뭐 하고 사는가 좀 궁금했거든요. 똑같네요 진짜. 똑같지 뭐. 똑같네 뭐 진짜. 불닭발, 동대문 엽기 떡볶이, 강아지 카페, 뭐 고양이 카페 이런 것도 많고요. 모텔이 곳곳에 있네. 니는 모텔을 그렇게 잘 보이냐? 여기. 아 저기. 아 밥 먹어야지. 아 여기 여기가 백종원 아저씨야 왔던데. 공무청사 연결된데 그 스프파에서. 아니 백종원 아저씨 말고 우리 먹을래. 뭐를 먹으면 좋을까? 햄버거 먹을래. 앞에 햄버거지. 연결식 햄버거 느낌 있다 이거. 우리 한국 볼래? 아니 우리 연변에서 햄버거 안 먹었나 지금? 연변 햄버거 안 먹었다 우리. 못 먹어라. 이거 영어 너무 빼려하다 이거. 여기 연변 대학생들이 제일 많이 먹는 게 뭐예요?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 프리미엄 버거? 너무 크다. 그러면 저는 대리버거 주세요. 세트 세트. 또 자세. 52.
돈이 뭐 줄랍니다. 언니가. 어, 됩니까? 8,700원. 하오 하오. 거단세 또 하나 했네. 근데 대리지? 어. 자, 술 드시고 귀가하실 때는 항상 대리. 생활하시고